안녕하십니까. 열린시민뉴스. 오늘 무교 시사 토크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정연재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입니다. 오늘 최재형 교수님, 오늘 그 주제가 이두 가지인데, 첫 네. 번째 주제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윤석열의 자유론. 예, 지나가던 소도 웃을 윤석열의 자유론.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그 네. 최근에까지 이재명을 안 맞는 이유가 뭐냐면, 이재명이가 이 대장동 몸통이고 아주 그 소위 말해서 비리 덩어리 때문에 못 만나겠다. 1년 동안 그렇게 야당의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윤석열이야말로 대장동 비리의 몸통이라는 게 이번에 드러났어요. 그래서 그두 가지 주제. 그야말로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 이게 두 가지 주제. 그두 가지 주제를 해서 오늘 그럴 가능성이 그런 징후가 보인다 그래서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죠. 지나가는 소가 웃는 그 윤석열의 자유론에 대해서 우리 네. 그 최상윤 교수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보시죠. 예, 어떻게 그럴까요? 아시겠습니다만 이번에 방미 기간 중에 윤석열이 대통령 윤석열이 미국의 상하 합동의회에서 발언을 하면서 자유라는 말을 42번을 썼어요. 42번. 네, 42번. 그런데 근데 그 자유가, 윤석열의 자유가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지나가던 소가 웃을 윤석열의 자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회 그 합동 회의를 끝치고 그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어요. 거기에서 19분, 20분도 아니고 19분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자유라는 말을 상하 합동회의에서는 46번. 그 다음에 그 하버드 대학에서 19분 연설할 때는 자유라는 말을 82번, 82번을 쓴 거예요. 19분 만에 82번 자유. 그러니까 자유 자유 외치다가 그럼 그 자유가 발언을.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예를 들면 그 네. 자유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네. 어떤 그 민주주의 역사에서 예를 들면은 민중에 대한 억압에 대한 자유냐, 그렇죠. 자유의 아니면은 뭐 반대말만 여러 있죠. 가지 이제 아니면은 인간으로서 살아가야 될 어떤 그런 그 타고난 그런 천부 인권의 자유가 있는데, 어떤 경제적이거나 어떤 여러 가지 그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억압으로부터의 자유냐,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근데 여기서 윤석열이 도대체 지가 생각하는 자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자유를 왜 이렇게 많이 떠드는 거예요, 도대체? 그 자유가 뭐예요, 도대체? 윤석열이 떠드는 그 자유의 실체가 뭐냐, 이거지.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자유의 반대말이 뭐냐를 생각하면 아주 단순하게 나오는 거예요, 답이. 자유의 반대는 억압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이 이번에 방미 기간 중에 자유를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자유는 번영과 평화 이런 걸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남한에는 자유와 번영과 평화가 있는데, 그렇죠? 북한은 그세 가지가 없다. 이렇게 남북한을 대조를 했어요. 그러면 이 자유가 평화, 번영과 연관이 된다고 윤석열은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은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고, 번영도 없고,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더 웃기는 것은 지나가던 소가 웃을 얘기는 아니, 근데 이제 이 언론 자유 지수가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됐어요. 지금 계속 지금 후퇴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자유의 그 지표는 윤석열이 들어오자마자 지금 그 세계 언론 자유 지수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많은 숫자 그 후퇴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럼 자기가 집권해서 왜 이렇게 자유가 후퇴가 되는데 왜 자유를 왜 떠드냐 이거지. 예,
그러니 그때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유는 억압과 대조가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윤석열은 그 억압이라는 개념은 싹 지워버리고, 뭐를 가져오냐면은 번영과 평, 자유는 번영과 평화를 가져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식민 지배와 독재로 점철된 역사를 갖고 있는 이 한국을 두고 세계의 자유의 나침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가장 고전적인 자유의 나침반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한 거죠. 해방 이후에 지금 우리 독재밖에 경험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무슨 네. 그 거기서 자, 해방 이후에 우리가 그 자유라는 거의 못 느꼈거든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도대체 그 윤석열이 말한 그 자유가 그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유는 평화다. 네.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황당하니까 정치 평론가 이종훈이라는 사람이 이종훈이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랬어요.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편협한 자유이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대한 주관이라는 건 편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편협한 자유이고 자기의 그 민주주의라는 그 주관적 편견, 민주주의를 편견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한국 현대사에 보게 편견. 되면은 예를 들면은 그 지금 자유가 예를 들면은 윤석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문재인 시대를 거치면서 자유가 억압됐다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시장 질서에 대한 어떤 자유가 뭐 예를 들면은 평등을 강조하다 보니까 기업의 자유가 없어졌고 그다음에 어떤 자기가 친일할 수 있는 건 여러 가지 자유들이 지금 억압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예를 들면 강조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롤 거. 모델이 누구냐면 이승만 전두환이란 말이에요. 뭐냐면 마음껏 탄압하고 인민을 죽일 수 있고 탄압할 수 있는 자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자유와 억압을 자유할 수 있는 자유. 언론도 억압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이런 걸이 얘기하는 거. 자유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의미에서 자유가 아니라 저번 시간에 자기가 보기에는 좋은 것이다. 자기가 독재자로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자유. 그다음에 이 기업이 그야말로 뭐 노동자가 죽든 말든 뭐 뭐든지 할수 있는 자유. 그다음에 이 사회의 어떤 권위주의 체제가 또는 검찰 독재가 아무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할수 있는 자유. 이 자유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평화와 정의, 평화와 정의, 그리고 번영 이런 것으로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그러면 그리스에서는 예를 들면 그 그리스 철학에서 봤을 때 자유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플라톤이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것까지 들어가면 우리가 짧은 시간에 다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그리스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윤석열이 자유를 평화, 정의, 번영 막 이런 걸로다가 막 이렇게 좋은 말 같이 듣기. 그렇죠. 근데 그 평화와 정의와 번영과 자유가 자기의 그러니까 뭐냐면 구체성이 없고 그냥 어떤 슬로건 아니 같은. 구체성 있지. 자기에게 편리한 아 그건 자유에 자기한테지 다른 거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하버드 대학인가 뭐 어디 가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 모 교수가 윤석열이 학생 같았으면 자기 학생 같았으면 A 학점을 줬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뭐, 했다고 그새끼는 이제 웃긴 놈 아니야? 뭐, 돌아다니고 지가 저기, 지금 미국 그러니까 자기. 자유를 너무나 얘기를 잘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교수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윤석열 A 학점을 줄 때는 왜냐하면 그 교수도 자유를 잘못 이해해서 정의, 번영, 평화 이렇게 이해를 했거나 아니면 자유를 똑바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윤석열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아부성 발언을 하면서 겉으로 속으로는
웃었을 것이 아닌가. 이제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 이종훈 정치평론가가 이 편협한 자유의 개념을 미국에까지 가서 확대 재생산했다. 그러니까 올바른 자유의 개념이 아닌 것을 미국에 가서 막 떠들어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윤석열의 자유의 개념은 편협한 것도 아니고 편협한 것도 아니고 자유의 개념을 정반대로 왜곡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자유라는 것은 평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억압에 대한 한 거를 얘기하니까 거기는 평화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억압하면 그거를 벗어나야 자유로가 자기의 그 자유 바운 그 경계선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는 언제나 민주도 마찬가지인데 이 자유는 피를 먹고 자랍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지키지 않으면 억압에 의해서 자기가 거기에 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윤석열의 자유는 예를 들면 이제 소위 말해서 윤석열의 자유는 예측까지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뉴라이트적인 어떤 시각에서 그다음에 그 소위 말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대한 그 반대 예를 들면은 자본가 계급이 이 노동에 대한 예를 들면 노동자 지금 노동자를 엄청나게 탄압하잖아요. 노동자를 갖다가 이윤과 이윤을 이용해서 노동자를 어떻게든 착취할 수 있는 예를 들면 근로자의 임금을 내가 그 예를 들면 뭐 시간당 예를 들 근로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20시간 이렇게 나라에서 시간을 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이건 잘못했다고 해서 보는 거예요. 윤석열의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식으로 정해서 노동자의 근로를 갖다 정해서 자본가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시장경제 이건 그걸 갖다가 규제하는 것 자체를 사회주의고 사회주의는 꼭 공산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즉 자유주의는 뭐냐면 자본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치 경제적인 입장에서의 자유주의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120시간을 착취할 수 있는 자유. 그거는 공산 사회주의하고 관계없고 지금 윤석열이 아니, 윤석열의 그 머릿속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제가 윤석열 같은 1979년도 서울대 같은 예를 들면 저는 이 문과 이과하고 윤석열 문과지만 같은 학번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부터 반공 교육의 세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때 들은 얘기에 의하면은 공산주의는 뭐 이런 식으로 모든 걸 다 획일하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그런 권한을 예를 들면 마음껏 그 경제가 발전하려면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마음껏 나라에서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근로기준법으로 규제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지금. 네. 윤석열은 지금 예를 들면은 그 수준이 이거는 지금 우리가 규제하고 있는 것들이 근로기준법을 규제하는 것 자체도 사회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그 노동자를 탄압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그 이 사회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폭동이라든지 혁명의 단계가 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근로자의 그 권리를 보장해 줬잖아요. 그건 완전 그 자유주의 그야말로 약탈적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이거는 사회주의적인 상황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윤석열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회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회주의는 자유주의가 아니라는 아주 그 수구 반공 아주 초기에 그런 이돌력에 빠져 있는 게 아닌가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주제는 자유인데요. 금방 그 노동 문제 나오고 자본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자유와 연관이 되지만 그러나 본질에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민주를 논할 때 그러니까 민주와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와 민주주의 개념은 또 조금 맹렬한 근데 윤석열은 그 정도에 이해할 정도의 수준이 안 돼요. 일단은
그렇죠. 이게 윤, 이렇게 오늘은 이 논의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민주를 빼려고 했는데요. 근데 이제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이 윤석열은 자유를 얘기할 때는 거기다가 꼬봉같이 민주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은 다음에 우리가 윤석열이 얘기한 민주가 자유와 연관돼 그 자유라는 개념도 잘못 이해를 하면서 거기다가 민주를 갖다 붙이니까 이게 더욱더 질곡으로 이게 개념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근데 이 두 가지를 합쳐놓으면 이 짧은 시간에 끝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자유에 대해서만 얘기를 그렇다. 하고 일단 좀 그렇죠. 한정을 그리고 지어서. 금방 자본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자본가, 사회주의, 그 다음에 노동 문제 이런 것이 나왔는데요. 그런 것은 자본가 그 지금 이제 자유라는 개념인데 그 윤석열이 말하는 것은 누가 얘기했나 그 개국본 그게 이종원인가 그 사람이 방송을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윤석열의 자유는 기득권의 자유이고 그렇죠. 기득권의 자유이고 마음껏 착취할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그 자본가가 될 건 뭐가 될 건. 기득권의 자유는 노동자의 자유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기득권의 자유나 노동자의 자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게재가 되냐면 사회 경제적인 어떤 관계 경제적인 관계 그러니까 그게 뭐 경제적 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걸로 빠지기 때문에 오늘은 순수하게 자유에 대해서만 논하기로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 자유라는 것은 윤석열은 자유를 평화라고 얘기했으나 평화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주 간단하죠. 왜냐하면 윤석열이 이번에 미국을 들어갔는데 그 미국에 들어가면 수도인 워싱턴은 아니지만 뉴욕의 해변에 우리가 언제나 보는 그 자유의 여신상. 예, 자유의 여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의 여신상, 자유입니다. 미국인들이 이해하는 자유라는 것은 바로 그 자유의 여신상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할 만큼 상징적인 건데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미국의 독립, 영국과 싸워서 얻은 그 영국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은 약 7년 동안 영국과 독립전쟁을 했어요. 그것이 1776년에서 83년까지지만 독립선언문은 그 전에 2년 전 1774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약 100년이 지나서 그 1886년경에 프랑스에서 미국 독립의 100년 기념, 꼭 100년은 아닌데 100년 돌 그 맞이하는 기념으로 프랑스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보냈고 그것이 지금 뉴욕에서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 미국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독립의 저항의 자유. 그러니까 자유라는 건 뭐냐면 독립이잖아요. 억압한다는 것은 그렇죠. 억압에 대한 독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억압에 대해서 한 거. 그러니까 억압에 한 거하고 독립하는 것이 자유라고 보는 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은 근대사에서 보면은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이 자유가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본의 억압으로부터 그다음에 자본가에 대한 억압으로부터의 자유. 옳지. 그리고 온갖 이런 억압에서부터의 자유로의 자유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이 생각하는 억압은 뭐예요? 그렇죠. 윤석열의 사전에는 억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아니죠. 윤석열은 뭐냐면 기업의 자유를 문재인이가 지금 억압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유는 예를 들면 방사능을 오염시킬 수 있는 예를 들면 원전을 갖다 못 만들게 한 자유 억압.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독립이라든지 일제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본에 대한 마음껏 침해할 수 있는 자유를 억압했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침해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도 자유라는 게 억압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 자유는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유는 평화라고 얘기한 것이
자유는 평화가 아니라는 그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는 다른 평화가 아니라 윤석열은 평화의 개념이 없어요. 평화라는 건 뭐예요? 전쟁과 평화예요. 처음 기본적으로 지금 전쟁을 붙이고 있잖아요. 윤석열은 대결을 갖다 지금 하기 때문에 그건 평화란 말을 그 거기다 붙일 수가 없는 거고. 아 지금. 아 그러니까 그 개념은 윤석열의 그 개념은 뭐냐면 그 평화란 뭐냐면 자기가 마음껏 친일할 수 있는 평화. 그러니까. 마음껏 그 자본가가 착취할 수 있는 평화.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말을 갖다가 이 감히 윤석열의 그 평화에다가 붙일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거는, 그 자기 헛소리고. 사무총장님,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윤석열이 이래서는 안 된다, 저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이 자기 편리하게 자기는 하는 짓 따로 하면서 이번에 미국 가서 너무나 비단같이 듣기 좋은 말만 자유는 정의, 평화, 번영 그런 것과 연결을 시켜서 얘기했다는 사실을 두고서 지금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하세요. 예, 그래서 너무 그렇죠. 시간상 이제 그렇죠. 예, 진행하시죠. 그래서 뉴욕에 서 있는 자유의 여신상은 영국의 억압에 대한 항거로서의 독립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유는 싸우고 피를 흘려서 찾는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 가서 자유가 평화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예를 들면 미 상원의 의원들은 뭐라고 예. 뭐라고 얘기했을까 윤석열이 이런 헛소리를 했어 그러니까 있어요. 얘기는 하지 않고 윤석열이 제가 만일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이다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논리적인 게 없기 때문에 아 대한민국 수준이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치우는 거지 거기서 어떤 끝을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미국 얘기했고 그다음 그리스로 들어갑니다 그리스에서는 애국가라는 게 있어요 국가 그러니까 행사할 때마다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우리 애국가처럼 예예 그렇죠 우리 동의물과 백두산이 그런데 그리스의 애국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1821년에 그리스가 터키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처음으로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완성을 한 게 아니라 1821년에 독립운동을 어디서 시작했냐면은 지금 그리스 전체 그 국토가 아니라 저 서남쪽에 조그만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있습니다. 그 반도의 일각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아니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지구로부터 약 2500년 전에 거기서 그 주변에 일어났던 전쟁이고 그때 그리스가 거기 있었잖아요. 그때 아테네가. 그래 그 얘기는 지금 하면 복잡하고 펠로폰네소스 반도라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역의 서남쪽에서 이제 처음 시작을 해서 100년이 걸렸어요. 1923년까지 약 100여 년에 걸쳐서 그리스가 터키로부터의 독립을 완성을 했는데요. 아니 터키가 그러면 터키가 최근까지 아니라 옛날에도 지배를 했다는 거예요? 오스만 터키가 그리스를 지배하고 있었죠. 그때 중... 무슬림이 그러니까 오스만 터키는 무슬림인데 그리스가 그 상당히 자유롭기까지 수천 년, 천 년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아니 그 그리스가 이런 역사까지 들어가는데 1453년에 그때 그리스 아니 원래 600년 서기 600년 뭐 500년 때 이미 저 무슬림들이 지배를 했잖아요 전체를 그 아니, 당시에 그러니까 그리스 그 무슬림이 이제 터키를 점령했던 시절 예를 들면 그 소위 말해서 그 당시에 그리스는 그러면 지배가 어떻게 돼요? 그게 간단하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얘기하니까. 무슬림이 생긴 거는 AD 7세기 아라비아 반도에 생겼고 그때 이 동부 지중해는 그리스인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걸 비잔틴 제국이라고 우리가 동로마 제국이라고 하지만 그 지배족은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비잔틴 제국이 그 로마의 그 뒤를 이어서 쭉 오다가
무슬림이 확대가 되면서 1453년에 비잔틴 제국의 수도 그게 콘스탄티노플인데 지금의 이스탄불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무슬림에게 뺏기게 되면서 그리스가 무슬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때 1453년 무슬림의 나라를 우리는 오스만 터키라고 그렇죠. 우리 투르키예라고 그렇죠. 이름을 바꿨죠. 오스만 터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20세기까지 계속이 됐어요. 그 그리스는 그러면 거기에 계속 지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부터 2400년대부터. 그렇죠. 예, 터키의 지배를 받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터키의 지배라는 것은 예, 속속들이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세금만 받아갖고 뭐 사상이라든가 뭐 종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일제 식민지처럼 그리스 사람들을 뭐 세뇌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오스만 종교적으로는. 그러니까 무슬림 종교는 종교에 믿고 싶은 대로 믿을 수가 있었고 다만 이 오스만 터키가 지배할 때의 그 동지중해에서는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종교를 믿습니다. 무슬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 종교를 믿을 수가 있어요. 다만 무슬림으로 개종하지 않을 때에는 세금을 두 배로 내는 거예요. 세금. 그래 불이익이 있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 사람들이 무슬림으로 개종을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막 까짓거 막 세금 두 배 내고 나는 종교한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서 그러니까 이 오스만 터키의 지배는 그리스 사람들이 막 압박을 받고 이런 것보다 그냥 세금만 이제 줬죠. 그러나 1821년에 그리스가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100년이 걸렸습니다. 1923년까지. 그런데 그때 그 독립운동을 시작하던 19세기 초죠. 1820년대에 민족 시인이 있었어요. 이름이 솔로모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자유의 찬가라는 시를 굉장히 긴 시예요. 그거 우리 한 연이라고 그러면 몇 줄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게 158년이니까 몇 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솔로모스의 자유의 찬가 앞부분 두 연 이것을 국가로 애국가 예. 내용을 잠깐 네네. 말씀드릴게요. 내 그대를 알지. 그 그대는 자유를 의인화한 거예요. 내 그대를 알지. 소름 끼치는 칼날을 통해서 내 그대를 알지. 폭력으로 땅을 지키는 모습을 통해서 헬라스가 그리스인입니다. 헬라스인의 성스러운 뼈, 이게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스인의 성스러운 뼈에서 나온 그대, 그대가 자유예요. 지난날의 용맹이여 다시 이곳에 만세 만세 자유여 이게 자유를 위한 찬가예요. 그러니까 피와 죽음과 그렇지, 그, 칼날과 폭력 이게 지배에 대한 어떤 그 그런데 윤석열이 하는 자유는 뭐냐면 평화라는 거죠. 아, 그 평화가 아니라 지금 예를 들면 노동자들을 마음껏 그 소위 말해서 억압할 수 있는 자유. 네. 자본이 마음껏 그 이 자유롭게 네. 이 부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기득권과 자본가들의 번영과 평화와 정의와 자유다 이렇게. 그러니까 일제로부터의 자유라가 아니라 일제를 오히려 그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자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시 그 이 친일할 수 있는 자유. 예예. 예. 그러니까 자유의 본질은. 억압에 대한 한 거. 그러면 그 억압에 대한 한 거는 칼날과 폭력과 죽음, 뼈,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자유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의 사전에는 자유는 평화 이렇게 정의하는 거니까 아, 그러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자, 그러면 자, 자, 그럼 여기서 프랑스의 그 자유, 그 마르세유 한번 들어보시고 한번 얘기하시죠. 그 프랑스의 자유, 네. 국가죠. 그렇죠. 국가는 그 똑같이 지금, 약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이거 잠깐 설명을 듣거든. 지금으로부터 220년 전 프랑스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렇죠. 예, 왕도 막 잡아가지고 넣었으니까 정부도 없었을 때였어요. 그때 이제 그 봉건 귀족들과 봉건 그러면 삼부제가 이제 시작된 거죠. 아니죠. 삼부제는 옛날 거. 삼부 아니 혁명의 결과죠. 삼부제 때문에 일어났는데 그렇죠. 그 얘기는 지금 하면 복잡하고 그래서 이 프랑스 시민들이
국내의 봉건 귀족들과 그리고 바깥에 이 봉건 귀족들과 야합한 신성 로마 제국, 요즘 독일이죠. 그 신성 로마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 신성 로마 제국과 그 프로이센 군대가 있었어요. 신성 로마 제국 일부였는데 독립해서 지금의 독일인데 프로이센 군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독일의 전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에 정부도 없는데 저 남부 마르세유 항구가 있어요. 항구는 상인들이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돈을 내고 자원병 해가지고 시킨 사람도 없는데 목숨을 바쳐서 그 봉건 귀족들, 기득권이죠. 기득권층에 대항을 해서 싸우러 나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마르세유의 노래 라 마르세유. 라 마르세유. 마르세유. 예. 한번 들어보시죠.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 혁명가가 국가죠, 지금 애국가. 네, 애국가고 여기 보면 그 더러운 저들의 그 피가 우리 박고랑을 적실 때까지 완전히 죽여서 그냥 이것들을 그렇죠. 말살시켜야 된다는. 근데 그 더러운 피는 누구의 더러운 피냐면 바로 동족의 지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독재자들을 보면 의미하는, 독재를 여기서 의미하는. 행정관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관리들이 이 시민들을 죽이려고 무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왕이 뭘 하냐면은 피의 군주인 왕.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왕이 시민들을 잡아먹으려고 피의 군주를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거. 노동자를 탄압하는 윤석열이 만약에 프랑스 그 당시에 있다면은 지금 윤석열과 같은 인간들과 그렇죠. 우리 이 박고랑을 예. 피로 적시한다는 그런 이제 그런 얘기네. 그렇죠. 그럼 그 윤석열이 말한 자유는 완전히 다른 얘기네. 반대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이 자유의 이 독재자로서 그러니 윤석열의 그 모가지에 나오는 피가 이 박고랑에 지금 가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직선적으로 해다 보니까 하여튼 프랑스 애국가에서 피의 굶주린 왕 거기에 대항을 해서 일어서는 거고 그리고 그 관리들이 여기 행정관이라는데 관리들이 무장을 해서 시민들을 공격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시민들이 대오를 지어서 이제 나가자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지배자들의 더러운 피라고 얘기했고 포악한 우리를 억압하는 폭군이라는 얘기를 썼고요. 그래서 피 묻은 깃발이 나부낀다 했어요. 피가 없이는 억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 들판에서 포악한 군인들이 지르는 고함.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데 뭘 하려고 다가오냐면 우리의 처와 자식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군인들이 외국 군대도 아니고 이번에 지금 보면 지금 노동자들이 막 하나씩 죽어가고 있잖아요. 윤석열 때문에 네, 노동자들이 그렇죠. 지금 그러니 이제 프랑스 그 국가를 우리가 잘 들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도 이 자유를 의인화해서 그 그대의 적들, 그러니까 자유의 적들인 거예요. 자, 이런 자유가 피와 억압에 대한 한거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자유, 이것을 유럽 사람들이 이해하고 그 미국에서도 독립, 그 영국으로부터의 독립, 이런 그 자유의 본 고향으로 가서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거예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다고 하잖아요. 거기 가서 그 하버드 대학에서 19분 연설하면서 82번 자유를 외치고 상하 양원 합동의회에서는 46번을 자유를 외치고 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유를 뭐라고 정했냐면 번영, 평화, 정의 이런 걸로 정의를 하고 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너무나 황당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서구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진짜 이 자유라고 하는 거는 그냥 독재와 억압인데 그렇죠. 자기가 독재의 화신이라고 다 전 세계에 다 소문 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타도 대상인데 그렇죠. 갑자기 자기를 타도하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뭐라고 해야 돼? 자기는 한 사람이 자기를 지지해도 자기 원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윤석열이 전 세계에 이미 독재자로 다 알려져 있는데 그 자기를 타도하라고 지금 온데 가서 얘기한 거예요. 그렇지. 이 프랑스 혁명과 그리스의 그 이 자유의 개념을 본다 그러면은 윤석열이야말로 지금 자기가 타도 대상인가 자유의 최고의 압제자야.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만히 앉아 있었으면은 몰랐을 것을 그
그 미국의 본토에 가서 상원도 아니고 하원도 아니고 상하 양원 합동의회에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바탕을 그 기초죠. 속일 수도 없어요. 그냥 소가 웃을 일이네. 소가 웃을 일. 그래서 뭐라고 했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치평론가 이종훈이 뭐라고 했냐.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는 편협한 자유인데 이것을 미국에 가서도 확대 재생산하고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편협한 것도 아니고 정반대로 그 피와 한거와 이런 걸로 구성되는 자유를 평화로 정의했다는 것이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다. 자, 여기까지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나 문제가 더 심각한데요. 그게 뭐냐면 윤석열만 나무랄 게 못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윤석열은 자기가 그렇게 배운 거예요. 어디에서 배웠느냐. 사무총장님 서울대학 나왔다고 그랬죠. 윤석열이 서울대학 법학과에서 배운 거예요. 서울대학 법학과에서. 아니, 걔는 배운 적이 없어. 왜냐면 걔는 술 마쳐 먹고 학교 다닐 때부터.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그건 아니고 그 아버지가 윤기중이라고 그 요번에 이제 이 윤기중 그 집을 그 김만배가 누나 이름을 사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 조금 이따 그 얘기해 주시고 요 얘기를 마저 제가 조금만 그 얘기 조금 이따 계속. 그런데 이 서울대학 법학과가 문제가 있는 것이 윤석열이 술을 먹고 댕겨서 강의를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이번에 그 상하합동 의회에서 한 연설문이 지금 공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유를 평화로 정의했다? 그러면 그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애프터 서비스를 좀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그 서울대 법학과 나온. 그래서 아니 서울대 그래 교수들이 탄핵하라고 지금 다 나왔잖아요. 아니 탄핵은 탄핵이고 지금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러면 윤석열이 자유를 평화로 정의했으면 그런 게 아니다. 이것은 자유는 억압에 대한 한 거 그리고 피 이런 걸로 구성이 된다라고 그 귀띔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법학 교수들이 논문을 써요. 그 논문이 윤석열이 얘기한 것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선에서 이루어지는 논문들이 다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윤석열이 이것을 물론 자기 고집대로 썼겠지만 옆에서 만들어준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옆에서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그런 그 사고방식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윤석열이 미국 의회에 가서 이런 소리를 하고 온 것은 윤석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서울대학교 법학과의 수준 그리고 우리나라 학계의 수준을 증명하고 온 것이다. 아니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같은 제가 서울대 출신으로서 있으면은 서울대하고 아니 하시고. 서울대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윤석열은 서울대 관계없어요. 지가 술 처먹고 학교 다닌 적도 없고 내가 볼 때는 뿐이 아니라 아니 그다음에 지가 총장님 사무총장님 또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서울대생 일부가 뭐라고 하냐면 금방 우리가 얘기하는 금방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은 입도 뻥끗하지 않고 윤석열 영어 잘 하더라고 서울대 학생들이 그 일부 딴 사람들은 전부 입 다물고 있고 서울대학 옹호하는 그 안에 보시면 아시겠어요. 프롬프트 다 보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잘 하더라 진짜 영어 본토인 같이 잘하더라 이런 얘기만 해제기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본토 아니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 할 필요 없고요. 자 그만하시고 이제 그러면 자 정리하시죠. 그러니까 서울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미국 의회에 가서 대한민국 창피를 다 시키고 돌아온 우리나라 수준이 거기서 다 증명이 됐던 거예요. 그래도 그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영어를 잘하더랍니다. 그 영어 잘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등학생이 발음이 좋아 미국 본토와 근데 상원에 가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지키러 왔어. 그럼 영어 잘했다고 칭찬할 겁니까?
그러니 그렇게 이 기레기들 하고 그 민초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있고, 그런 인간들이 있으니까 서울대생도 그렇고 아니 서울대생 그 쓰레기들이니까 이 서울대 법학과 교수들 윤석열 같은 이런 그 무대포 무논리 이렇게 서울 미국의 의회까지 가서 우리나라 수준을 다 까발리고 온 것에 대해서 서울대 법학과 교수들이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얘기는 아니 서울대 법학과 책임질 수 없는 게 다 같은 쓰레기들이니까 그건 얘기할 게 아닌데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한마디 붙이는 것은 윤석열이 자유를 평화 번영으로 정의 규정하는 것은 자, 이것은 하루 그냥 우연한 일이 자, 아니라 오늘 시작할 아니 한 말씀만 더 드려요. 우연한 일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식민 지배의 잔재라는 말씀드리고 이 식민 지배의 잔재가 서울대학 전반 그리고 서울대학 법학과에도 뿌리 깊게 그 전통으로 남아 있다 예. 하는 말씀을 드리는 예, 알겠습니다. 거예요. 서울대 전체에 그런 뿌리 깊은 전통이 있어요. 그렇죠. 예, 아주 네. 그 소위 말해서 네. 경성 제국대학의 그 전통들, 네. 소위 말해서 식민지의 그 충성하는 그야말로 그 내선일체 예. 일본에 대한 어떤 충성심 예. 그거는 뭐 서울대 법학과뿐만 아니라 서울대 그렇죠. 그 경상 정성 제대를 예. 그 예를 들면 저 누구야 저 한덕수 같은 예? 아주 그 네. 경제학과인 것 같은데 네, 네. 그 뿌리 깊은 친일 그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아주 뿌리 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대 나 같은 이과들은 정치와 관계없어 갖고 오히려 진짜 민족주의적으로 잘 살아있어요. 근데 문과 쪽은 다 물들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이과는 뭐 아주 그...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과는... 그런데 이런 전통이 지금 윤석열이 하는 그 짓거리에서 어떤 게 나타나냐면 그 전통을 다시 부활시켜서 앞으로도 식민 지배에 그 전통을 이어가겠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 이제 그럼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것이 하시고, 바로 그의 자유. 이번에 이제 윤석열이가 대장동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했잖아. 예.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이 뉴스가 나온 게 뭐냐면 김만배가 뉴스버스에서 오늘 이제 나온 게 뭐냐면 김만배 누나가 이 우연히 그 윤석열 그 아버지 집을 김기중 씨 집을 샀다는 거야. 네네. 그리고 대선 때 이제 0.7%로 이겼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도 지나가던 소가 아니 그런데 지금 이제 밝혀진 거야. 그리고 김만배 측근이 뭐라 그랬냐면 이게 김만배가 그 돈을 줘서 누나는 그냥 차명으로 그러니까 부동산 실명제 위반하고 산 거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윤석열이가 뭐냐면은 그 대장동 몸통이 뭐 막 그랬는데 이제 자기가 박영수하고 이 50억 클럽들 거기에 뭐 등등해서 이 박영수와 같이 특검했던 윤석열이야말로 대장동의 몸통이라는 것이 거꾸로 드러난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 소위 말해서 이제 그동안에 윤석열이가 지금 야당 범죄자, 대동장 몸통인 이재명이하고는 1년이 되도록 지금 안 만나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야 간의 그. 근데 지금 보니까 지가 이제 노동놈이 자기가 김만배하고 일당하고 해서 모든 그 몸통이, 대장동의 몸통이 이제 스스로하고 한 거예요. 이게 드러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뉴스에서 어디 나왔는데 뉴스버스 뉴스버스에서만 나왔다고 아니라 이게 조중동은 입 다물고 있다고 하던데 아 그러나 아니. 이제 거의 모든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요번에 이제 웃긴 게 빨간색 파란색 뭐 검은색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언론을 패널들을 이제 언론에 나오는 미디어에 나오는 사람들을 소위 말해서 우파, 좌파, 뭐 중도 이렇게 나눴다 그러더라고. 내부 다 우파들인데 어쨌든 이 지금 이 언론 지형 자체가 굉장히 기울어진 상태고 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예를 들면은 일제시대 때 관보 위에 누가 한마디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잡혀갔는데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번에 언론 지수가 지금 그 대한민국 언론 지수가 뭐 몇 단계 굉장히 후퇴했다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수치 잘 모르겠지만. 아 추락? 예.
윤석열 들어오고 나서 지금 경제는 지금 엉망진창이 되고 있죠. 언론 지수 내려가고 있죠. 그다음에 사법 정의, 뭐 사법 신뢰도 지금 떨어지고 있죠. 네. 지금 난 나라가 걱정이 돼요 지금. 이렇게 해야 돼서. 그래도 조선일보는 경제 그 뭐 문제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때 김영삼 정부 때 IMF 들어갈 때도 조선일보가 아, 문제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 나왔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하나의 단언을 하건대 이제 내년 총선을 전후로 해서 그때까지 이제 지금 워낙 이제 윤석열이 이제 그 검사 출신들 이제 주로 해서 공천을 이제 알짜배기. 태영호가 지금 강남갑이거든요. 태영호를 왜 공격하지 아세요? 거기가 지금 제일, 거긴 이름만 꽂으면, 제 강남갑의 표준어가 뭔지 아세요? 북한 말이에요. 아, 그거 쫓아내고. 아니, 그러니까, 이 북한 표준어, 강남구 표준어가 네. 북한 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남구, 네. 강남갑구는 지금 김정은이가 와서 당선돼요. 단, 저기 누가, 국민의힘의 이름만 달면 강남갑은 김정은이가 와서 바로 당선됩니다. 그 정도로 여기는 뭐 무조건 소위 말해서 그, 예를 들면 718학은 무조건 찍는 데가 이제 강남갑이에요. 그래서, 진짜라니까? 김여정이가 와서 당선되고 김정은이가 와도 무조건 당선돼요. 왜냐하면 공천만 주면 되니까. 아이 재밌다. 실제로 그래요. 알다시피 태영호가 어떤 놈입니까? 그 주체사상 얘기하고 와서 김일성한테 배운 게 이거라고 지금 4.3 사태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남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북한에서 배운 대로 얘기하면 강남 국민들이 좋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만 아니면 무조건 찍는다는 게 남쪽이 민주당만 아니면 북쪽에서 와도 막 찍어준다. 그렇죠. 얘기가. 그게 이제 강남갑구의 정서예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와도 찍어주는 거 당선시켜준다니까. 태용호 되는 거 보면. 태용호 보세요. 그 성폭행범에다가 그 북한에서 그 마루라가 어떤 거냐면 북한의 그 최고위층의 그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백두일통이에요. 그 마루라가. 그런데 그렇게 와서 지금 이 남한에 와서 지금 김일성 주의를 갖다 얘기해서 김일성 주의하면은 4.3 사태는 김일성이가 다 한 거다. 김구는 북한의 통일전선에 넘어간 애다. 다 북한에서 다 지령받은 대로 돌아가는 거다.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가 배운 대로 김일성 주의대로 지금 했다는 거고 그거를 갖다가 믿고 있는 게 지금 강남 갑구 사람들이에요. 그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도대체 자유민주주의 뭐 공산주의를 반대한다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최고 찬양하는 게 이 강남 갑구라는 이 아이러니가 웃기는 거죠. 이 세상이.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 또 이렇게 보수가 다 그러냐? 윤석열이 그 파들이 좀 그렇고 또 저 정광훈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김재원 같은 우리 공화당도 있고. 그다음 이번에 또 이 누구야? 박근혜가 다시 또 이제 그 정치세력을 대구에서 또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지금 파이는 이제 대구 경북이라는 파이는 딱 한정돼 있고 지금 여러 지금 그 우파들이 소위 말해서 나눠져 있다 보니 지금의 어떤 정치 체계가 이제 앞으로 지금의 이제 윤석열은 이제 자기가 다음 공천에서 행사한다고 하는데 그건 국민의힘이 유지되는 얘기 한해서 얘기고 이게 한 4분 의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민주당도 그래요. 민주당도 지금 4분 의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 민주당도 알다시피 뭐 수박들 천재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길 수가 없어요. 뭐 그 인간들이 그 인간들이고 뭐 똑같아요. 지금 뭐. 수박 지금 아닌 게 드물다. 뭐 밟히는 게 수박이고, 뭐 수박 아닌 거를 찾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촛불. 촛불에서 이제 제3 또 지금 촛불 행동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뭐 김민웅 교수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금 촛불 쪽에서 지금
나오려고 그런 것 같은데 지역구는 힘들 것 같고 연동형으로 해서 제 생각에는 옛날 그 열린 우리당처럼 민주당처럼 촛불 행동 쪽에서 한 뭐 10석이나 20석 정도만 해줄 수 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좀 대성공이 아니겠는가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은 뭐 지금처럼 180석 해봤자 아무 의미 없고 200석을 해도 아무 의미 없어요. 200석을 해도 수박들이 아니면 250석을 해도 수박들 때문에 팀장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선거를 뭐 많이 뭐 민주당이 이긴다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걸로 이미 판명이 났고 싸울 수 있는 놈이 몇 명 예를 들면 일당백으로 몇 놈이 더 들어갈 수 있느냐 이번에 안혜욱처럼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번 다음 총선에서는 누가 저놈들하고 1대1로 아니 다이다이로 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투쟁력 있는 놈들이 중요하냐 이게 그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 총선은 뭐 민주당이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을 필요가 같아요. 민주당이 200석을 받아도 지금 하는 꼴을 보세요. 수박들 국힘당하고 같이 짬짬이하고 놀잖아요. 네, 그래서 안 되고 몇 명 빼고 이긴다는 건 의미가 없고 우리가 진짜 싸울 수 있는 그 인간들이 10명이라도 뭐 단 한 명이라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어느 당이 이겨야 된다? 국민의힘이 뭐 이기든 뭐 누가 이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국민의힘이 가만히 서 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거지. 패스트트랙 안 되면 안 되고. 타협과 대화. 이게 타협이라는 건 지론인가? 지금 이 독재 체제에서는 타협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타협이 됩니까? 스탈린하고 뭐 아니면 김진표 그러니까 국회의장 맨날 지금의, 대화와 타협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의 얘기하고. 어떤 이 정치 체제에서는 타협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 좀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예. 자 이걸로 그러면 예. 오늘 그 목요일 시사 토크 시간 근데 뭐 그리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 그리스 국민들은 아예 이런 상황에 도착이 안 되죠. 왜요? 미리 다 걸러내니까 아 이런 우리가 이런 정치세는 그럼 그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에 이런 정치가 있다 이거 상상 못하겠네. 상상 못하죠. 그리고 상상 못하는 것이 어떻게 일가족이 자살하도록 내버려 두냐. 이게 그 사람들의 상식으로는 별나라 얘기.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도 SNS 보니까 그 아이를 죽이고 부모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생활고잖아요. 그러면 이 생활고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뭐라고 그 평했더냐면 아이를 죽이는 것은 인권 침해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 뭐 자기도 살지 못하는데 아이를 남겨두면 그 아이가 얼마나 고생을 할까. 차라리 죽자 이래가지고 죽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가 한 가족이 자살을 하도록 내버려두는 이런 사회라고 반성을 하지 않고 그 부모 왜 자식을 인권을 침해하냐 이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야 진짜 그러니까 참... 입이라고 입이 벌어졌다고 뱉으면 말인 줄 아는 것이죠. 네. 그렇게 네. 비정한 사회. 그러니까 이게 네. 이 인류 역사상 이렇게 이 지금 한국처럼 이런 비정한 사회가 없었어요. 내가 볼 때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 윤석열 정권 이 군사적 검찰 독재처럼 그 이렇게 그렇죠. 이게 잔인한 독재 아주 그 검찰권을 이용해서 아주 치졸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옛날에 차라리 총칼이 깨끗하고 정직했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죠. 뒤에서 그냥 그 소위 말해서 그 뒤통수 치고 뒤에서 칼을 꼽는 식의 그렇죠. 정치. 그래 그게 플러스가 된 건데 더하기가 된 건데 문재인 정부라고 뭐 자살한 사람이 없냐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게. 근데 문재인은 또 뭐냐면 그런 놈을 키웠잖아요. 윤석열 같은 인간을 키웠기 때문에 똑같은 사실은 공범이라고 봐요. 나는. 아니 근데 그런데 문재인이 키웠다고 얘기하면 좀 못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선한 데가 있었죠. 선한 데가 선한 게 뭐예요? 뭘 이미 다 모든 사람들 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만들었던 거는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반성을 안 하잖아. 아이고 반성을 해봤자 소용도 없고 옆에서 추천한 놈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주변에 양재수 같은 인간들 모르겠어요. 뭐 양인지 뭔지 김어준 같은 인간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정치계의 수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뭐 목요 시사토크 시간은 뭐 좀 사실은 좀
할 얘기는 많지만 이제 뭐 시간 관계상 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정의연대 사무총장 김상민, 최자영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